그게 우리 리 안녕하세요. 무비앙입니다. 오늘은 강동원이 나온다는 바로 그 영화 설계자에 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무비앙이 직접 보고 온 후기도 제일 마지막에 나오니까 영상 끝까지 보기. 원작은 2009년 홍콩 영화 액시던트예요. 원래는 원작이랑 동일한 제목이었다는데 개봉을 앞두고 설계자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영화는 의뢰받은 청부살인을 완벽한 사고사로 조작한 설계자가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5월 29일 개봉하는 영화 설계자 정보 소개해드릴게요. 상영시간은 99분, 제작비는 134억원, 손익분기점은 약 270만명이라고 하네요. 장르는 범죄 스릴러고요. 등급은 15세 이상 갈랑가네요. 촬영 시기는 21년 11월에서 22년 2월로 사실 2년 전에 이미 다 찍은 작품입니다. 설계자는 저예산으로 쫄깃한 긴장감을 선사했던 범죄의 여왕의 이호석 감독 작품입니다. 등장 인물도 화려해요. 일단 영화의 주인공이죠. 배우 강동원이 영일력을 맡았습니다. 청부살인을 사고사로 위장하는 설계자입니다. 그 외에도 사고 처리를 받는 보험사 직원 이치현 역을 맡은 배우 이무생 영일의 조력자이자 경험 많은 베테랑 제키 역에는 배우 이미수까지 연기 베테랑들이 합을 맞추었네요. 그 외에도 주성직 역의 배우 김홍파 양경진 역의 배우 김신록 월천 역의 배우 이현욱 하우저 역의 배우 이동희 주영선 역의 배우 정은채가 이번 영화에 출연합니다. 영화 설계자를 더욱 쫄깃하게 만들어줄 관람 포인트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OST입니다. 신선하게도 이 영화는 인물의 심리를 고스란히 대변한 OST가 악건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파묘 음악 감독으로도 유명한 김태성 음악 감독이 참여했습니다. 영화 속 OST가 미치는 힘은 이미 여러 영화를 통해 알려져 있죠? 관객들에게 OST만으로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성 있는 캐릭터들입니다. 현실감을 불어넣는 캐릭터들도 있고, 극을 풍성하게 만드는 다채로운 인물들도 있고, 극의 변수를 더해주는 인물들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인물들이 어떻게 극의 시너지와 풍성한 재미를 더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선한 소재입니다. 살인을 사고로 조작한다는 참신한 설정. 여기에 진짜 사고인지, 살인인지, 판가름하기 어렵도록 의도된 연출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재미로 관객을 사로잡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비왕이 영화를 보고 온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 강추는 못하겠습니다. 실망했어요. 첫 번째로 범죄 스릴러 영화가 아닌 심리극이었습니다. 초반부는 그나마 흥미진진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초반이 지나고 나니까 강동원만의 심리극으로 바뀝니다. 심리 드라마 장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범죄 스릴러 장르적 재미를 기대한 관객분들에게는 지루하게 다가오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무엇이 진실인지 모호합니다. 친절한 영화는 아니라서 결말에도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영화라서요. 이러한 부분이 괜찮은 분들은 보셔도 될것 같아요. 보고 나서 분명하고 선명하고 개운한 영화는 아니에요. 저는 좀 찝찝한 느낌이었네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캐릭터들의 활용이 아쉬워요.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다수 출연합니다. 연기들은 너무 다 좋은데 캐릭터 개개인을 놓고 보면 영향력이 크지도 않고 다들 비중이 크지도 않고 매력도 부족해요. 믿음과 의심에 관한 심리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은 영화 설계자를 리뷰해 보았는데요. 왜 묵힌 영화였는지, 창고 영화였는지 이유를 알 것도 같았네요. 솔직히 대흥행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화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